스마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반갑습니다. 분갈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무엇일까요? 마제스티 피치. 마제스티 피치. 요 아이는 드로잉이에요. 드로잉인데 이제 두 개를 이제 미리 합식하려고 뽑아놨는데 모자랄까 싶어서 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마제스티 정말 예쁜 아이죠. 이렇게 분질을 하고요. 요 아이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금기가 나옵니다. 요 아이들을 요 화분에다가 브라운 계열의 화분에다가 세로줄이 돼 있죠. 요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그래. 쌍둥이처럼. 근데 이게 드로잉은 세 개를 합식하면 딱 맞을 것 같고 얘는 약간 화분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마제스티를 뽑아볼게요. 마제스티 정말 예쁘죠. 색감 보세요. 완전히 핑크핑크 피멍 분지 목대도 깨끗하고 예쁘고요. 이렇게 하엽도 딱 두 개가 생겼네. 하나에 하나씩. 와 세상에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착하다. 와이를 뽑아볼게요. 아이고 얘도 뿌리가 좋아요. 벌써 뿌리가 이제 위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행복토로 흙가루를 해놨던 아이거든요. 와. 와. 와 했는데 뿌리가 막 크다 좋지는 않네요. 와 괜히 했어요. 뿌리에 약간의 하얀 게 보여가지고 제가 약을 뿌려놨고요. 드로잉은 네 드로잉도 뽑아볼게요. 뽑아서 세 개는 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냥 두 개만 해볼까요 일단?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어와요. 깔망을 깔아주고요. 배수를 해줍니다. 배수는 여기 저는 굵은 마사랑 종잎 마사, 수림 마사, 뭐, 돌멩이 등등을 섞어서 해줍니다. 여기다가 드로잉 두 개를 얘를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 보세요. 이렇게 그 뽑아놓은 아이들은 화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뿌리가 더 잘 나거든요. 그냥 허공에 그냥 바닥에 놓는 것보다 화분 속에 얹어 놓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거든요. 뿌리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하얗도 떼주고 뭐 묵은 뿌리라고는 없네요. 그냥 뽑아놨던 아이라서 예쁘죠. 드로잉 정말 예뻐요. 색감이 백봉하고 약간 닮았죠. 입장도 약간 닮고 했지만 요 아이는 백봉이 아니고요.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요 아이를 넣어주겠습니다. 눈이 보배죠. 네. 세 개만 딱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목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합식을 할 때 짝수보다 홀수로 다른 달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합식을 할 때는 짝수보다는 네, 홀수로 해주는 게 훨씬 예쁘죠. 중심이 잡아지죠. 얘가 지금 얼굴이 안 맞아요. 얘를 뒤로 보내고 큰 얼굴을 뒤로 보내고 작은 얼굴을 앞으로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작은 얼굴이 아래로 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얘는 목대가 있는 아이라서 목대가 약간 보여도 예뻐요. 그래서 흙을 더 채워주고 목대가 보이게끔 이렇게 심어줄게요. 색감이 살구빛으로 물드는 아이랍니다. 드로잉. 아이고. 네. 아주 어릴 때는 목대가 없죠. 목대가 없는데 커가면서 목대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목대 있는 아이들은 하엽을 일부러 떼주시면 안 돼요. 일부러 하엽을 떼주다 보면 목대가 이렇게 균열하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거든요. 일부러 하엽을 떼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한 목대를 보고 싶다 하시면 하엽을 강제로 떼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마른 입장은 떼어줘도 되는데 덜 마른 거는 절대로 건들지 말아주세요. 괜찮네요. 이 화분도 어두운 색깔 화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어울리죠? 얘가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 아이들도 요 아이처럼 언니처럼 얼굴이 커질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네. 여기다 심어 볼게요. 어차피 같은 화분이거든요. 어떤 거에 심어서 똑같아요. 요 마제스티도 목대로 자라죠. 얘도 이제 균일하죠. 목대가 참 이쁘죠.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잘 키웠다고 하는 건가요? 잘 키웠으면 깍지가 없어야 될 텐데 깍지가 자꾸 생깁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 중입니다. 방제를 하더라도 생긴 깍지는 정말 없애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제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한두 번 갖고 안 되고 생긴 병은 진짜 꾸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3월 이제 중순 넘어가잖아요. 5월달까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뭐 약해를 입는다, 다육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안 죽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제가 5월달까지는 방제를 열심히 하다가 6월달, 7월달 두 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깍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을 일주일 간격으로 한다고 한들 얘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약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다육이가 병증이 있는 아이들은 3일 간격으로 약을 해주셔야 돼요. 3일 간격으로 3번, 뭐 균제 3번, 충제 3번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일주일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는 있어요. 이제 다 모든 아이들이 깍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 방제 차원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미리 방제 3월달, 3, 4, 5월달 참 중요해요. 그때 방제를 잘 해주셔야 애들이 병증 없이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방제만이 살 길이다. 다육이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쌍둥이 화분에 이렇게 같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심어 놓았는데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이제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금기도 나오고 분지를 해서 정말 어여쁠 거고요. 요 아이는 드로잉이에요. 드로잉도 색감이 정말 살구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어 보았고요. 다음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